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로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잡 시간에 피크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피크 잡는 방법을 꼭 완벽하게 연습하신 다음에 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크를 가장 두꺼운 줄, 6번 줄에 평행하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 힘을 빼시고, 1번 손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피크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따가 제가 보는 바라보는 방향에서 카메라를 다시 촬영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 오른손 손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또 오른손 팔꿈치도 이렇게 손목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손목이 내려갈 때 팔꿈치도 내려가고 손목이 올라가면서 팔꿈치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어깨는 고정된 상태에서 자, 시작할 때는 구멍 앞쪽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6번 줄에서는 구멍 앞쪽 부분. 그다음에 1번 선까지 쳤을 경우에는 구멍의 중간 부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치면서 뒤로 가게 되면 어깨까지 움직인 상황이 되죠. 소리도 이쁘게 나지도 않고 어깨에 무리도 많이 가고 손목하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소리가 예쁘게 들리질 않아요. 제가 손목에 힘을 주고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거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손목에 힘을 빼고 1번 선을 친 이후에는 피크가 요 앞판을 살짝 스칠 정도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주의사항은 1번 줄까지 퉁긴 후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들리지 않고 그대로 일자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피크 끝이 1번 줄까지 치고 나서 기타의 앞판을 살짝 스치고 갈 정도로 올라올 때는 내려갔던 그 길을 그대로 반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또한 가지는 스트로크를 하실 때 너무 줄 폭만큼만 너무 좁게 왔다 갔다 하시면 소리를 예쁘게 낼 수가 없으니까요. 기타 울림구멍 옆에 있는 무늬를 로젯이라고 하는데 이 로젯보다 팔 동작이 더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다음 과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왼손으로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줄을 살짝 누르지는 마시고요. 살짝 덮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도 됩니다. 좀 익숙해지시면 좀 빠르게. 자, 여러분이 기타를 바라봤을 때, 기타를 다리 위에 올려놓고 기타줄을 바라봤을 때 여섯 줄이 살짝 보일 정도로 기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세워주시면 안 좋고요. 그렇다고 줄이 잘안 보인다고 이렇게 너무 눕히셔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1번 줄이죠. 1번 줄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 기타를 기울여 주시면 돼요. 수직 상태에서 아주 약간만 기울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올라올 때도 자,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다시 교정을 해주세요. 앞에 피크 잡는 강좌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손목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피크가 앞쪽으로 돌아가니까 끝으로 치시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면 기타가 늘질 않아요. 손목이 일자로 되게.